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치부 과계교합을 해결하는 장치 중의 하나인 안테리어바이트 플레이트 AB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치아들이 깊게 물리는 경우를 과계교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치아들에서 윗치아가 아래치아를 약 0에서 3mm 정도 덮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범위를 넘어 윗치아가 아래치아를 많이 덮는 것을 과계교합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이 사진처럼 아래 치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계교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 선생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플 때 수많은 약 중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철식 교정장치인 인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AB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BP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교정장치입니다. 장치의 앞부분이 두툼하고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장치를 엔티리어 바이트 플레인 혹은 엔티리어 바이트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입천장을 덮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 작은 형태의 장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치를 착용하고 지내다 보면 과계교합의 해소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장치의 착용을 잘 해주셔야 효과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한 장치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철식이 아닌 고정식 ABP를 착용하게 되거나 치아에 접착하는 바이트 터브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른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를 열심히 착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다 빠르게 얻게 되겠죠. 교정치료를 통해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해피스마일 해피투게더 오늘